제약바이오가 2년 전부터 침체 국면 속에 전반적인 조정을 맞았던 만큼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바이오 기업들이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ABL바이오는 317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령 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과연 올해는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년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참 힘들게 했던 바이오 주들입니다. 그런데 연초, 지난해 말부터였죠. 솔솔 좋은 소식을 들려오기 시작한 건데요. 먼저 ABL 바이오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이제 어제 산업피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규모는 2,500만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31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마일스톤이 이제 사실 산업피가 작년에 ABL 바이오가 작년 1월부터 산업피로부터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그 라이스 아웃 딜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어요, 한 해를. 근데 네. 올해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일스톤 수령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ABL 바이오가 사실 기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정당화가 된 건데요. 그 2021년까지는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뭐 50억 원 정도 돼서 계속 적자인 기업이 였고 2022년 작년에 비로소 이제 라이센스 아웃 딜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930억 원, 영업이익이 330억 원을 나와서 이제 흑자 전환을 작년에 비로소 이제 한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1분기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300억 원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도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이 벌써 실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 실적의 이유가 무슨 뭐 신사업, 뭐 화장품을 팔아서 이렇게 매출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을 팔아서 이렇게 매출을 네.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견고하고 우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이 마일스톤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임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고 이게 ABL-301이라는 그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인데요. 임상 일상 투약을 완료를 했다 이런 측면에 인정이 되면서 이 300억 원을 맞게 되고요. 임상 1상까지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임상 2상부터는 이제 글로벌 파마인 산오피가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산오피가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중간 결과나 이런 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ABL 바이오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궁 내방증 치료제로 있는 그 후보물질에 대해서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같은 날 티온바이오도 라이스 네. 아웃을 수령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그가 문제점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도 크지만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맞아요.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문제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존재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해외 빅파마로부터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이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기업들은 일단 기술 자체만으로는 이제 거짓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스크리닝 하실 때 해외 기업, 해외 정말 유망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먼저 보라고 전문가들이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스 아웃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정말 작은 기업이고 그 계약금 규모 자체가 전체 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정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짜고 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우리 거 사가 우리 나중에 돈 줄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믿기보다는 이렇게 ABL 바이오처럼 산오피가 이제 거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 그리고 중국 한소제약 이렇게 티온바이오처럼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이랑 네. 이렇게 거래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마일스톤 규모는 이번에 티온바이오가 19억 원을 수령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상 시료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 이전에 네. 따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88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57명까지 이제 투약이 완료가 됐고 네. 올해 중순쯤 되면 이제 마지막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또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환자 투여 종료 이후에 석 달이나 6개월 정도 후면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때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임상 2A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에 알테오전이 또 이렇게 1839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제약사인 산도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노바티스가 이제 갖고 있던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를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지만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형이 중요해요. 근데 알테오젠이 굉장히 제형 측면에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테크인데 네. 그 피하 주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팔뚝에 맞는 그런 주사 제형을 이제 기술을 이제 산토스가 사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성공해서 유통하게 되면 거기서 또 로얄티를 수취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이미 이렇게 또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계약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네. 들어올 것으로 보이니까 흑전할 수 있다 1분기 기준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연초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매해 연초에는 주목을 받았던 게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열리게 되는 거겠죠. 코로나19 때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빅딜에 대한 기대가 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빅파마들은 돈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줌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정말 라이스 아웃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의 기대감이고 그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당연히 네. JP모건에 참여를 하고 뭐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한미약품 등도 뭐 당연히 참여를 네. 하고 바이오테크 중에서는 이제 강스텐바이오텍, 그리고 네오이뮨텍, 신테카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NK맥스, 크리스탈 네. 지노믹스 등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말 라이스 아웃 기대감이 뭐 업계에서는 이제 막 크다고 보는 것들도 있고 좀 네. 적다고 보는 것들도 이렇게 시각차가 좀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네오이뮨텍이나 뭐 이렇게 신테카바이오,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임상 그 결과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발표할 그런 계획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 참여 기업들 뭐 검색하면은 워낙 이제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데이터나 이런 일정들이 투명하게 좀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깊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